사람들의 손가락질과 가슴 아픈 이별, 끝없는 불안감에 시달린 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 이제는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려 합니다. 그 해답은 무엇이었을까요? 목소리로 건네는 따뜻한 위로, 오늘의 아티스트 샘 스미스입니다. So let go. You don't know better than your heart. 런던 외곽에 위치한 마을에서 자란 샘, 은행원이었던 어머니와 야채 가게를 운영하던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는데요. 평범해 보이는 가정이었지만 샘은 또래들과는 조금 달랐다고 합니다. 어릴 적부터 꾸미는 걸 좋아했고 플로리스트를 꿈으로 삼을 만큼 또래 남자애들과는 달리 샘은 특별한 감성을 지니고 있었죠. 샘이 3살이 되던 무렵 부모님은 샘이 남다른 아이인 것을 직감했습니다. 비록 기독교 집안이었지만 부모님은 샘을 다그치기보다 더욱 존중해주기로 했는데요. 이런 사랑 덕분인지 샘은 남자를 좋아하는 자신을 숨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10대가 된 샘은 학교에서도 자신을 마음껏 표현했는데요. 어느 날 친구가 샘에게 던진 질문에 샘은 긍정의 답을 보내며 자연스레 커밍아웃을 선언했습니다. 그때부터 샘은 더욱 당당하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메이크업을 하는가 하면 또래 남학생을 좋아하는 마음도 솔직하게 표현했죠. 하지만 샘의 이런 모습은 썩 환영받지는 못했습니다. 길을 걷는 샘에게 욕설을 내뱉는 건 다반사, 샘의 마음을 건네받은 남자들은 모두 샘을 거절하기 마련이었죠. 심지어 여성 호르몬 수치가 높아져 몸이 부풀어가는 샘을 두고 친구들은 장난으로 가슴을 만지거나 샘을 희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샘에게는 든든한 지원군 부모님이 있었죠. 어릴 적부터 차에서 휘트니 휴스턴의 노래를 부르던 샘을 보고 아버지는 샘에게 음악 선생님을 붙여줍니다. 바로 영국의 재즈 뮤지션 조안나 에덴이었죠. And was there a moment for you when you were teaching him when you sort of thought I'm working with somebody quite special here. Did you kind of do something click at any point, or did you always from sort of the know? Beginning? Just very, very powerful voice, very well controlled. Also amazing courage and just taking risks and just going really high and not being scared. Whereas lots of people feel inhibited, but it was never like an arrogance. It was never conceited. It was almost like just joyful to watch him, and I always felt like he had. Something very special there, something I wish I'd had, you know, that belief in yourself that you'd just go for it. And he was also incredibly... Oh, don't. You try to make me cry. This is my singing teacher, my first ever singing teacher, who I still am in contact with now. Oh, I won't read this. Because I probably will cry. So this is Joanna Eden. These are her records. And she, my dad, when I was eight, he heard me singing and he sent me to singing lessons. And he didn't want me to just go to any singing teacher. And he found this, she's a jazz singer. She just taught me how to sing, basically. Everything I've ever learned was from her. And then she wrote these beautiful songs, this album especially. And it inspired me to start writing music as well. She's literally the reason for my career. 그렇게 음악과 보컬, 기초를 다진 샘은 재즈밴드, 뮤지컬 합창단에서 활동하는 등 재능을 조금씩 펼쳐나가게 되죠. 부모님의 서포트도 계속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샘을 매번 차로 데려다주는가 하면 어머님은 샘의 노래 실력을 동네마다 자랑하고 다니는 등 샘의 열정과 꿈을 계속해서 지지해 주셨는데요. 그러나 이런 행복도 오래가진 못했습니다. 샘의 노래를 듣고 몰려든 음반 매니저들은 모두 형편없기 마련이었고 소도시에서 자란 샘 주변엔 모두 이성애자뿐 샘의 고백은 언제나 실패로 돌아갔으며 친구들의 괴롭힘은 끊이지 않았죠. 설상가상 샘의 어머니는 잘나가던 금융인이었지만 샘에게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는 이유로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되었고 집안이 기울기 시작하며 결국 부모님은 이혼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고통의 나날들을 보내던 샘은 더욱 깊은 어둠으로 자신을 내몰고 있었죠. Sam에게 용기를 준 건 어린 시절 역경을 딛고 성공을 이뤄낸 레이디 가가의 이야기였습니다. 얼마나 감명을 받았는지 샘은 수업 도중 레이디 가가의 공연을 보러 갔다가 징계를 받기도 했죠. 그렇게 대도시 런던에 가서 직접 현실과 부딪혀보기로 한 샘. 작은 마을 출신인 샘에게 런던은 신세계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개성을 마음껏 드러낸 이들과 화려한 풍경, 더불어 자신과 같은 성소수자가 많다는 것에 샘은 반가움을 감출 수 없었죠. 하지만 무명이었던 샘은 바닥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영화관부터 바텐더, 화장실 청소까지 음악보다는 생계가 우선이었죠. 이때 우연히 작곡가 지민 에이프스를 소개받은 샘. 두 사람 모두 뚜렷한 작업물은 없던 시절 함께 의기투합해 첫 곡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Can I lay by your side next to you? 레이미 다운이 정식 발매되기 전 이 곡은 프로듀서 듀오 디스클로저에게 흘러들어갔는데요. 샘 스미스의 소울 깊은 보컬과 지민 에이프스의 탁월한 송라이팅에 반해 샘 스미스와 지민 에이프스, 디스클로저는 함께 작업을 시작합니다. 감각적인 비트와 샘 스미스의 소울풀한 보컬, 순식간에 급부상한 이 곡은 영국 차트에서 11위를 기록하는데요. 깜짝 스타가 된 샘 스미스는 또 하나의 피처링 제안을 수락합니다. 곡은 당시 영국 차트 정상을 차지했고 흥행 보증 수표가 된 샘 스미스 역시 본격적인 홀로 서기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Oh, won't you stay with me? Cause you're all I need. This ain't love, it's clear to see. But darling, 이 곡마저도 영국 차트 1위를 거머쥐며 어느새 샘 스미스는 팝신을 뒤흔드는 괴물 신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4년 5월 샘 스미스의 첫 정규 앨범 In the Lonely Hour가 세상에 나오게 되죠. 주제는 짝사랑,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만 봐야 하는 심경을 담은 앨범인데요. 심플한 비트 위에 얹어진 샘의 팔색조 같은 목소리, 가사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이를 치유하겠다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When I go home, I tend to close the door. I never want to know. So sing with me, can't you see? I don't have. 1집은 그야말로 샘의 인생을 뒤바꿔놓았습니다. 앨범은 현재까지 1200만 장 이상에 팔렸고 2015년 그래미에서는 올해 레코드, 올해 노래, 신인상, 최우수 팝 보컬 앨범까지 무려 4관왕을 달성하며 순식간에 샘은 팝신의 미래로 자리했습니다. 어느새 대스타가 되어버린 샘 스미스, 한 인기 프로그램에 출연해 Stay With Me를 부른 후 다음날 사람들의 열광적인 반응을 보고선 그제서야 자신의 인생이 바뀌었음을 실감했다고 합니다. 1집은 샘의 일기장이었지만 특별히 성 정체성을 드러내진 않았습니다. 되려 짝사랑을 주제로 한 앨범은 모든 성별의 공감을 살 수 있었고 사람들은 그의 성 정체성보다 군더더기 없는 음악성에 집중할 뿐이었죠. 신인답지 않은 녹진한 보컬, 부담 없는 스탠다드 팝 음악까지 샘은 어느새 영국의 소울 보컬리스트 계보를 이을 후계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Maybe I am just not enough.
deep that ache and pain can keep this beating heart at bay. Set my bedmates are free. I will give you all of me. Just leave your lover. Leave him for me. Leave your lover. Leave him for me. 단 몇 년 만에 전 세계가 주목하는 월드스타가 된 샘 스미스. 하지만 너무 빨랐던 성장은 샘에게 독이 되고 말았습니다. 무리한 스케줄로 성대 결절을 겪는가 하면 그토록 원하던 사랑을 쟁취했지만 그마저 오래가지 못하고 매번 헤어짐으로 결말을 맞았죠. 월드 투어를 마치고 다시 런던의 집으로 돌아오자 여느 가수들이 그렇듯 샘은 깊은 허무함과 고독에 빠졌습니다. 그 공허함을 해소하기 위해 술과 클럽, 하룻밤의 사랑을 찾아 헤맸지만 언제나 끝에 남은 건 외로움 뿐이었죠. 그렇게 허울 뿐인 삶을 뒤로하고 샘은 다시 어두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It's sad but it's true. I'm way too good at good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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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집이 짝사랑을 주제로 삼았다면 이 집은 실연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월드스타가 된 후 3년간 느꼈던 공허함, 그토록 바랬던 사랑의 실체. 샘은 2집 앨범을 어두운 방에서 삶을 반추하며 홀로 마시는 위스키 같은 앨범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이 집은 어둡고 무거운 감성을 지니고 있는데요. When it was good, it was bittersweet, honey. You made me sad till I love the shade of blue. I know you don't wanna talk to me, so this is what I would do. Maybe you're listening, so here's one last song for you. Baby, baby, you made me crazy. You made me crazy. Why'd you have to fill my heart? Never a waste of time. Yeah. 음악과 가사에서 알 수 있듯 이 집은 가스펠의 요소를 많이 차용했습니다. 또 1집과 달리 보편적인 접근보다는 온전히 자신의 이야기를 쏟아내며 신을 향한 고백을 행하고 있는데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샘이 어릴 적부터 느꼈던 무언의 죄책감, 샘은 음악을 통해 용서를 구하고 있죠. 이 집 앨범의 키포인트는 가사인데요. 지난 3년간 경험했던 황홀한 일들과 이면의 쓸쓸한 감정들, 그 이야기들을 마치 단편소설처럼 출연했다고 합니다. 소포모어 징크스가 두려운 많은 아티스트들은 부담스러운 마음이 앞서 후속작에 너무 많은 힘을 쏟기도 하는데요. 샘은 커다란 팝 앨범을 만드는 대신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하며 담백하고 거룩한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Do you even think about change the world and don't it make you sad that we'll never be kids again? No, we'll never be kids again. Tell me how you live without it. Did somebody change your world and now you don't look back? Cause we'll never be kids again. No, we'll never be kids again. No, we'll never, never, ever, ever. 남자로 태어나 남자답게 사는 것, 이상적인 남성의 모습에 대해 샘은 어릴 적부터 끊임없이 고민해왔습니다. 남성과 여성, 그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한 샘은 마치 이방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는데요. 결국 답을 찾지 못한 샘은
그 이분법적인 구분을 벗어나기로 합니다. 몸과 마음에서 언제나 전쟁이 일어났다던 샘은 자신이 젠더 논 바이너리임을 선언했습니다. 샘의 두 번째 커밍아웃이었죠. 젠더 논 바이너리는 그 어느 성별에도 규정되지 않겠다는 개념인데요. 두 성별로 나눠지는 대신 하나의 사람으로 여겨지기를 원했던 샘은 대명사 히나 쉬 대신 데이라는 단어로 본인을 지칭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재정의하게 된 샘. 과거부터 몸에 대한 스트레스로 섭식 장애까지 앓았음을 고백하며 더 이상 거울과의 전쟁은 그만두겠다고 밝혔죠. Baby, how do you sleep when you lie to me? All that shame and all that danger. I'm hoping that my love will keep you up tonight. Baby, how do you sleep when you lie to me? All that fear and all that pressure. I'm hoping that my love will keep you up tonight. Tell me, how do you? 샘은 조금씩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이 집 이후 2년간 느꼈던 감정들을 통해 자신에게 한계를 두지 않기로 결정했죠. 그렇게 탄생한 3집 러브 고스는 여전히 사랑과 상실, 슬픔에 대해 노래하지만 고독한 발라드 싱어 샘 스미스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잔잔한 피아노, 구슬픈 현악기 대신 일렉트로닉, 댄스, 팝 등 샘 스미스 하면 떠오르는 기존의 이미지와 조금은 낯선 음악들이 가득하죠. Sam의 인생과 가까워진 듯한 3집 Love Goes. Sam은 이 앨범을 통해 본인을 치유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태껏 샘 스미스의 음악이 겨울에 가까웠다면 3집은 늦여름과 가을의 정취를 담고 있죠. 양복 입은 샘 스미스의 엄중한 발라드를 기대했던 이들에겐 조금 낯설었지만 샘은 평생 발라드만 부르다 커리어가 끝나는 건 싫다며 과감한 용기와 함께 내면의 디바를 봉인해제 합니다. 자메이카에 머무르던 샘, 장난스레 곡을 쓰기 시작했고 언홀리의 멜로디와 가사를 그려나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어리둥절하며 샘의 이미지와는 너무 맞지 않는다고 말했죠. 하지만 샘은 이 곡을 뿌리칠 수 없었고 트랜스젠더 아티스트 킴 페트라스를 섭외하기까지 합니다. 지인의 이야기를 담은 파격적인 가사, 기존의 샘 스미스를 완전히 벗어던진 모습까지 조금은 당황스러웠지만 언홀리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샘에게 첫 빌보드 차트 1위를 안겨주었고 최초의 퀴어 아티스트들의 빌보드 차트 1위라는 기록 역시 달성했습니다. 언제나 사랑을 갈망하며 고독함과 살아왔던 샘, 마침내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데요. 샘은 자신을 응원하던 이 내면의 목소리를 글로리아라고 불렀습니다. Have you felt like being somebody else? Feeling like the mirror isn't good for your health. Every day I'm trying not to hate myself, but lately it's not hurting like it did before. Maybe I am learning how to love me more, just a little bit.
지난 1월 발매된 네 번째 앨범 글로리아는 샘 스미스가 2년 3개월 만에 선보인 새 앨범인데요. 사랑의 허무함, 외롭고 두려운 마음, 혼란스러운 내면을 떠나 결국 자신을 사랑하게 된 샘의 깨달음이 담겨 있습니다. 샘은 이번 앨범을 통해 자신에 대한 사랑과 확신이 부족한 이들에게 든든한 위로를 건네주고 싶다고 밝혔죠. 번데기를 벗어난 나비 같은 앨범 글로리아는 댄스홀, R&B, 디스코, 발라드까지 샘의 한층 넓어진 음악 스펙트럼을 체험할 수 있고 샘의 당당한 자아가 담긴 자신감까지 엿볼 수 있습니다. 극도의 섹슈얼리티를 내뿜는 트랙 김미부터 언홀리에 나오는 주인공의 뒷이야기 How to Cry. 'Cause nobody taught you how to cry, but somebody showed you how to lie. All of the feelings you don't show are all of the reasons to let go. I know I got nothing left. 사랑을 향해 달려가는 솔직한 마음. I'm not here to make friends에선 드래퀸의 거장 루폴이 건네는 메시지가 담겨 있죠. If you can't love yourself, how in the hell you gonna love somebody else? Can I get an amen in here? You gotta ask me. Yeah, I'm going to the party, but I'm not going to make friends. So if you want it bad tonight, come by me and drop a line. No, you've never been this high. Don't be scared if you like. I need a lover. 반란과 해방을 담은 13곡은 모두 각자의 개성과 파워를 지니고 있는데요. 샘은 팝의 조각보 같은 앨범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이번 앨범에 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아부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젠더 논 바이너리 커밍아웃 후 많은 이들의 혐오와 비난을 받았던 샘. 하지만 내면의 목소리 글로리아를 통해 과거는 떠나보내고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자신의 정체성을 당당히 밝힐 수 있는 세상. 샘은 그 누구보다 이 순간을 간절히 기다렸을지도 모릅니다. 고독한 싸움 끝에 샘 스미스가 찾아낸 해답. 바로 자기애가 아니었을까요? 돌고 돌아 마침내 행복에 정착한 이야기. 오늘의 팝시크릿 샘 스미스였습니다.